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삼성전자를 대놓고 따라하자 삼성이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폴더블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 번만 접던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1위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걸로 전망됩니다. 23일 니케이 아시아는 삼성전자가 빠르면 올해 말 화면을 두 번 접는 듀얼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2와 유사한 형태의 폴더블폰을 내놓자 기술력 과시로 견제에 나선 건데요. 해당 매체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이 이중 힌지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다수 출원했다며 올해 말 화면을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선보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듀얼 폴더블폰의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 중이라면서도 갤럭시 Z 폴드, 갤럭시 Z 플립3은 새로운 세대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듀얼 폴더블폰은 좀 더 앱 친화적인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화면 종횡비가 16대 9 또는 18대 9로 주류 스마트폰의 비율과 일치하도록 설정돼 있고 더 많은 비디오 게임과 앱이 고해상도로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은 독특한 디자인과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가진 폴더블폰에 더 많은 걸 걸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삼성은 듀얼 폴더블폰을 출시하며 기존 폴더블폰의 단점을 보완하고 삼성의 기술력을 베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차별성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출시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탄탄한 내구성으로 주목받자 이를 눈여겨본 중국 기업들은 삼성의 폴더블폰과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의 폴더블폰을 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화웨이는 과거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법을 고수했지만 내구성 문제로 인해 삼성을 따라 인폴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삼성을 따라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사의 폴더블폰 메이트 X2 공개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2보다 더 크고 빈틈없이 잘 접힌다며 대놓고 삼성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출시가 예상되는 샤오미의 폴더블폰 역시 갤럭시 Z 폴드2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삼성과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폰을 출시하며 기술력 우위를 증명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듀얼 폴더블폰은 이상적인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갤럭시 Z 폴드2의 디스플레이 비율은 25대 9인데요. 해당 화면비는 16대 9 또는 18대 9인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비와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앱을 사용할 때 화면이 잘리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삼성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폴더블폰의 대화면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중 힌지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접혀있는 화면을 펼치면 일반 스마트폰과 동일한 화면비가 적용돼 다양한 앱을 화면 잘림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